30초 영상 찍겠습니다. 배추, 스무 펄기 해놓은 중입니다. 채도 썰어놨고요. 고춧가루는 이렇게 통째로 말린 거 믹서기에 이렇게 갈아가지고 반은 요거 헹궈하고 섞을 겁니다. 그리고 청각김치도 할 거고요. 석박지도 할 거고요. 그래서 인증샷 먼저 찍고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합니다. 무 10개로 석박지 만들었습니다. 배추 속싸고, 그리고 나서 무 10개를 썰어가지고, 요렇게 석박지 만들면은 엄청 맛있어요. 식당에서 갈비탕, 사골 요런 거 먹을 때 갈비탕, 요거 석박지 먹는 거보다 내가 직접 해서 먹는 게더 맛있습니다. 갓김치도 다 했고요. 위에다가 이렇게 석박지도 끝! 흔적 남기기입니다. 한 손은 장갑 요렇게 뺀 다음에 영상 30초 영상 찍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박 난로도 이렇게 피워놓고 온도는 집 온도는 20도입니다. 따스하고요. 그리고 김치통은 이렇게 먼저 준비해놓고요. 청갓도 이렇게 준비, 석박지도 준비. 연석국은 인어 아가씨 연석국 보면서 김장 6초. 오늘은 무 석박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 10개를 이렇게 납작하게 썰어줍니다. 올해 무는 완전 초록색, 위에까지 밑에까지 초록색이라 엄청 달짝지근하면서 맛있습니다. 그래서 납작하게 썰은 다음 여기에 소금을 훌훌 뿌리고 조금 단맛, 달고나를 살짝 뿌려준 다음에 1시간 정도 이렇게 놔둡니다. 그런 다음에 물기 싹 빨아 따라버리고 이렇게 버무립니다. 요게 지금 무 10개 썰은 거랍니다. 이렇게 해서 양념해서 먹으면은 설렁탕집에서 곰탕집에서 먹는 석박지보다 훨씬 더 맛있게 되어 있습니다. 석박지 만들기는 제일 쉬운 거고요. 썰어서 이렇게 버무리기만 하면 됩니다. 양념은 마늘 듬뿍 넣고, 생강 좀 넣고, 쪽파 좀 넣고, 청갓 좀 넣고, 그리고 찹쌀풀 써서 버무리고 있습니다. 양념도 간단하죠. 그리고 고춧가루는 내가 직접 이렇게 심어서 말려놓은, 통째 말려놓은 거를 믹서기에 갈아서 넣습니다. 빛깔도 예쁘지요. 완전 석박지 만드는 거 쉬워요. 만들기도 쉽고요. 먹어보면은 맛있습니다. 아삭아삭하고. 약간 달짝지근하면서 시원하면서 아삭아삭하면서 석박지가 익으면은 엄청 맛있어요. 그래서 영상 찍고 담기 전에 영상 찍으면서 석박지랍니다. 그리고 젓갈은 멸치액젓과 육젓, 새우젓 살짝 넣습니다. 조금만. 간이 딱 맞아요. 딱 인증샷하고 영상 찍었습니다. 내가 직접 만들어 먹는 석박지랍니다. 익으면 엄청 맛있어요. 만들어 보세요. 올해 무 맛있거든요. 찰칵 인증샷 찍으면서 재료 간단하죠. 무하고 야채만 있으면 된답니다. 석박지 만들기 끝! 예쁘죠? 색상도.